자, 물생활 오늘은 여과기 편입니다. 여과기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수족관 가면 가장 많이 있는 거 뭐죠? 스펀지 여과기 아니면 측면 여과기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뭐 스펀지 여과기를 먼저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스펀지도 효율은 좋아요. 이렇게 분진을 빨아들이거나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좋은데, 근데 수족관들은 되게 왜 스펀지를 쓰냐면 취향장이잖아요. 1, 2, 3단 보통 2, 3단 이런 곳에 쓰기 때문에 위에 브로아라는 공기를 풀어주는 기계 하나를 통해서 작동할 수 있는 이런 스펀지 여과기 많이 쓰고요. 다른 여과기를 달기는 효율이 굉장히 안 나오고 또 불편하기 때문에 스펀지를 많이 씁니다. 한 예로 여러분들 보시면 수족관에서도 레이아웃된 어항에 스펀지 여과기 쓰는 거 거의 못 보셨죠? 네, 그렇게 쓰시는 곳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펀지 여과기는 공간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미관을 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거리식 여과기나 외부 여과기로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그 전에 측면 여과기는 뭐냐? 측면 여과기는 사실상 이 분진을 잡아주는데 최적화된 여과기예요. 단시간 내에. 그러니까 거북이를 키우거나 똥을 많이 싸는 친구들, 대형어를 키우거나 할 때 분진을 잡아주는 그 역할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효율을 내는 그런 여과기로는 쓸 수 있는데, 메인 여과기로는 쓰기 힘들고요. 특히나 작은 어항에서는 그 수류가 굉장히 세고 수류 조절이 안 되는 측면 여과기 많거든요. 저가형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한정된 작은 공간에서 물고기들이 쉴 공간을 안 만들어줍니다. 계속 물이 굉장히 세게 돌게 하기 때문에 그 힘들게 만들고 물고기들을 지치게 만들어서 죽게 만드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메인으로 쓰기는 측면 여과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리식이랑 이제 외부 여과기를 보통 이렇게 많이 쓰는데, 주자 속포까지는 좀 더 드릴게요. 주자 강포까지는 시중에 나와 있는 거리식 여과기를 써도 돼요. 근데 거리식 여과기에서 왜 어항이 커질수록 외부 여과기로 넘어가냐? 물량이 많잖아요. 보통 이 여과량을 볼 때는 여과기를 순환하는 이 시간당 순환 양을 보는데요. 거리식 여과기는 어항이 커질수록 그 순환 양이 떨어집니다. 작은 수조에서는 그 효율이 굉장히 좋지만, 그래서 어항이 커질수록 물을 더 순환을 많이 해주는 외부 여과기를 쓰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두자 속포까지, 예, 요 두자 속포 아니면 한 자반까지는 거리식 여과기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리식 여과기 다음에는 이제 외부 여과기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한 자반에도 사실 외부 여과기를 쓰지만, 외부 여과기를 쓸 수 있는 조건이 있죠. 항상 어항과 그 밑에 들어가야 돼요. 그 압력차로 이렇게 처음에 물을 빨아들이고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 다위가 없고 높이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외부 여과기를 사용 못합니다. 어항은 여기 있는데 동일한 높이의 외부 여과기 있으면 절대 작동을 하지 않거든요. 처음에 물을 빨아들여서 억지로 작동을 하면 작동을 하겠지만, 그게 한번 뭐 정전이 나거나 뭐 이렇게 있을 때 한번 멈췄다가는 다시 돌기 힘듭니다. 그러면 고장의 원인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항이 있고 그 전용 다위 아니면 그 밑에 공간이 충분할 경우에는 외부 여과기를 써도, 공간이 없고 그냥 일반적인 책상에 어항을 올려놓는다 그러면 거리식 여과기가 훨씬 좋겠죠. 외부 여과기를 고를 때 팁이 있는데, 그 외부 여과기는 구경으로 봐요. 입출수구의 크기 1216 크기가 있고요, 1622 사이즈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자 소포까지 외부 여과기 쓸 때는 1216 구경을 가진 외부 여과기를 쓰시면 딱 좋고요. 그 이상 넘어간다, 두자 강풍 넘어간다면 무조건 1622 정도는 쓰셔야 물 순환량도 적당히 보장이 됩니다. 제가 주로 쓰는 외부 여과기는 고토부키 외부 여과기인데요, 그거는 1622보다 더 커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띄워드릴게요. 비싼 크기의 외부 여과기 대비해서 물 순환량이 더 많고 파워 펌프가 파워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고토부키는 뭐 3, 4년, 4, 5년, 5, 6년을 써도 파워가 그대로 유지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한 6년 넘었어요. 고토부키에 거의 외부 여과기는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가형 외부 여과기와 중고가형 외부 여과기의 차이는 펌프가 있냐 없냐도 있거든요. 펌프나 이런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거, 이거 여과기 청소를 거의 가끔씩 하더라도 굉장히 짜증나고 귀찮아요. 저가형들은 물을 이렇게 부어줘야, 마중물을 본체에 부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안 되면 입으로 또 빨아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많이 마시는데, 펌프가 있는 이런 제품들은, 펌프나 이런 버튼이나 펌프가 있는 이런 제품들은 그런 거 없이 물을 멈췄다가 다시 작동할 때도 그런 것만 구동시켜 주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여과기 선택 잘 하실 수 있겠죠? 여과기 선택편이었고요. 이만 저는 물러가겠습니다.